전뭐다뭐 가운데 다 죽었는데 뭐. 안녕하십니까. 제마을입니다. 12일부터 오늘 17일, 오늘 새벽까지 비가 계속 내렸거든요. 14일날 오후에 잠깐 한 6시간 정도 비가 멈춰서 그때 이비 오기 전에 배추 무름병 소독을 하지 못한 밭이에요, 이 밭은. 그래서 14일 4시부터 한 12시까지 비가 멈춰서 그때 5시쯤에 무름병 소독을 했습니다. 그런데 비가 끝이면서 자꾸 배추가 이상해서 나와봤어요. 지금 배추가 다 가라앉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거를 뿌리를 뽑아봤어요. 지금 배추가 다 가라앉았어요. 이제 보면, 보면 뿌리에 동글동글한 게 달려 있어요. 이게 지금 뿌리혹인데, 비가 오면서 날이 덥고, 뿌리혹이 급격히 자라서, 뿌리를 자라지 못하게 해서 뿌리가 지금 다 썩어서 죽었어요. 이 지금 뿌리혹병인데 토양 살충제를 뿌리라고 했는데 이 밭은 이 옥수수를 심고 했던 곳이라 토양 살충제를 하지 않았어요. 그랬더니 이거 뿌리혹병 때문에 지금 다 망가졌습니다, 배추가. 큰일 났네, 이거. 보면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지금 잔뿌리, 이거는 배추 뿌리가 아닙니다. 이게 뿌리혹병이에요, 지금. 이게 지금 똘똘 말려가지고 뿌리가 숨을 못 쉬어서 지금 없잖아요, 뿌리가. 비가 오니까 얘가 급격히 자란 것 같아요. 배추도 자랐지만 얘가 이제 자라서 지금 뿌리가 다 썩었습니다. 이 밭은 다 망가진 것 같네요. 저희 밭이 작년에 뿌리혹병이 조금 왔었어요.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한테 뿌리혹병 소독을 빨리 해야 된다고 수도 없이 얘기를 했는데 안 했나 봐요. 지금 이거 토양 살충제 안 뿌렸으면 이걸 찔러서 바로 뿌리혹병 소독을 했어야 되거든요. 잠깐만. 보면 제 보면요 뿌리에 이상한 뿌리, 배추 뿌리가 아닌 이상한 걸꽉 찼잖아. 이게 뿌리혹병입니다. 배추의 본 저건 다 썩었어요, 이렇게. 보시면 무름병은 없어요. 무름병 소독을 했기 때문에. 작년부터 제가 뿌리혹병이 있었으니까 이 뿌리혹병 소독을 해야 된다고 아주 노래를 불렀거든요. 이 밭은 다 망가졌어요. 비가 오니까 급격히 자란 거예요, 이렇게. 보세요. 이거는 배추뿌리가 아니에요, 이게.
보세요. 이렇게 막혀져 있으니까 이 배춧불이 아닌 게이 다리를 뚫고 있잖아. 다리를 뚫고 있잖아. 이러니 배추가 다 썩죠. 그래서 이 배추밭은 낮에 와봐야 돼요. 아침에는 우에서 이슬을 먹기 때문에 얘가 싱싱해 보이거든요. 그런데 낮에 오면은 배추에 문제가 있는 건 시들어 있어요. 시들어 있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저도 아침에 이상해서 와서 이 배추 대를 봤는데 대는 깨끗하잖아, 지금. 물은병이 없는 거예요. 이건 뿌리에 문제가 있어서 아까 하나를 캐봤어요, 아침에는. 근데 저쪽은 크게 뿌리에 혹 같은 게 없었거든요. 그런데 지금 오후에 나와서 이걸 빼보니까, 예, 뿌리가 이상하잖아. 이렇게 포도 진화되고 있잖아요, 지금요. 예, 이게 뿌리혹병이거든요. 이게 이제 덮어지면 알이 돼버려요. 이게 이렇게 알처럼 돼 있잖아요, 이렇게. 이 밭은 뭐다 죽었다고 봐야 되겠네요. 살아있는 것도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. 이거는. 지금 물은병은 하나도 없어요. 깨끗하잖아요, 배수 때는. 근데 뿌리에 문제가 생기면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. 아우, 정말 속상하네요. 내가 작년에부터 뿌리혹병이 몇개 있어서 노래를 불렀거든요. 이 뿌리혹병은 한번 발생하면 10년간 이 뿌리혹의 그 바이러스가 사라지지가 않아요. 그래서 반드시 토양 살충제를 뿌리고 이 배추를 이식을 해야 되거든요. 이렇게 배추가 꼿꼿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. 뭐 저쪽에 다 사가졌잖아요. 이 뿌리혹병은 토양에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 살아있어도 살아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. 바로 이 토양 살충제 안 하고 있으면 바로 소독기에 물을 약을 타서 이 배추 사이에다가 찔러서 소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. 딱 봐도 이상하잖아요. 그러니까 배추밭에 나와서 이렇게 시들어온 게 있으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13일부터 배추 이상하다고 몇번 얘기를 했거든요. 소독을 새벽에 하다 보니까 이 밭은 혼자 다 못해서 14일 날 했어요. 보세요. 물은병 하나도 없고 깨끗하잖아요. 지금 배추가 얼마나 깨끗해요. 뿌리가 썩어가는 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. 뿌리혹병은 무서운 겁니다. 이 토양을 밟고 다른 밭을 가면 거기에 똑같이 이 뿌리혹병이 번지는 거예요. 원래는 이 밭에 뿌리혹병이 있으면 이 신발을 다 신고 다른 밭을 가야 돼요. 근데 그렇게 할순 없잖아요. 그러면은 이 밭을 만들 때 토양 살충제를 뿌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. 고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. 지금 이쪽 밭은 저희 밭은 아니에요. 저희보다 하루 늦게 심었어요. 근데 여기도 보면 좀 배추가 이상한 거 많잖아요. 워낙 뭐 배추가 군데군데 살고 많이 죽었기도 했는데 이 밭도 지금 뿌리혹병이 많이 왔어요. 이 집도 내가 볼때저 물은병이 아니고 시들은 거는 뿌리혹병입니다. 저희 밭은 지금 뭐 가운데 다 망가졌잖아요. 6일 동안 비가 왔기 때문에 그 뿌리 혹이 그 빨리 자라가지고 감은 거예요. 그리고 저희가 쳐서 하루 지나서 심었었는데 올해는 쳐서 3일 전에 심었거든. 쳐서 지나고 심으면은 조금 낫습니다. 근데 올해는 일꾼이 안 되는 바람에 일하는 사람을 여기는 참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. 그래서 그 사람들 날짜를 맞추다 보니까 쳐서 전 3일 전에 심었어요. 걔도 뭐 뿌리혹병이 이렇게 비가 오고 날이 따뜻하면 이 토양 살충제 하지 않았으면 방법이 없어요. 아, 진짜 너무 속상합니다. 2시간 전에 배추밭에 다녀와서 지금 너무 속이 상해 있습니다. 아, 지금 그 배추를 치료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농약이 아니라 모주싹이라는
그 영양제를 줄 예정이에요. 그래서 지금 주문을 급히 하고 방송하는 겁니다. 그래서 내일 주문하면 모레 오고 여기는 모조사 대리점이 없기 때문에 오늘 주문하면 내일 출발해서 모레 온다고 하네요. 그래서 그것을 줄 예정이거든요. 뿌리호흡병에 다른 치료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찍은 영상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두사과 모두사 아미프를 섞어서 배추 가운데 고갱이 부분에다가 넣는 거예요. 분무기를 빼고 넣는데 그렇게 넣어서 5일 간격 두번준 다음에 상태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상태를 보고 다시 한번 그 결과를 방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농사라는 것은 순식간에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. 뿌리호흡병 소독을 섞어서 했다고 하는데 저희 남편이 그 뿌리호흡병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모두 싹은 주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.